난 한마당 오늘 첫 강의를 준비한 경북 문경 가은고등학교 지도사 하소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도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이라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거든요.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근데 1교시라서 많이 떨리거든요. 혹시 진행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귀하게 얻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주제에 나와 있듯이 작년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부터 제가 했던 수업 중에 만보기를 활용한 수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목차를 통해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학기 제가 수업 나눈 한마당 이 자리에서 발표한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1학기에 수업 저글링 그리고 플라잉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2학기에 본교로 돌아가서 만보기 활용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주 내용은 올해 제가 바르기 걷기 전도학교 지정이 되면서 1학기 2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주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보통 5개 영역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활동입니다. 건강활동이 가장 맨 앞에 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는 지금 여러 가지 비대면 활동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아닌 가정에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2021학년도 비대면 수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이번에 정책연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설문조사의 결과에 이 5개 영역 중에 첫 번째가 건강 영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활용이 많이 된 영역입니다. 네, 건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자기 건강량이라는 저희가 가장 큰 어떤 주제를 던져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바르게 걷기 활동을 하게 된 의도가 아이들의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조금이라도 키워주고 싶어서 학창시절에 이런 수업을 의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바르게 걷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남학생 저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언제든지 학교에 올 수 있으면 우리가 브랜디드로 학교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간 많은 예산의 도전 성취 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생 만보기와 요가 매트를 구입해서요. 학교에 비치를 하고 학교에 나왔을 때는 그걸 학교에서 사용하고 방학을 맞이하면 방학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같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체를 점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보고 또 준비하면서 직접 설계하는 것을 실천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바르게 걷기를 생각했던 게 한 2년 전에 저희 지금은 퇴직하신 수석님의 바르게 걷기 수업을 직접 들었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구나. 아이들에게 한 번은 꼭 실천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측을 했나요? 코로나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바르게 걷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2020년도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제가 온라인 수업을 주로 이제 하면서 저희는 전면 등교라서 말씀드린 저고림과 플라잉 등교를 마치고 2학기에 딱 이제 학교로 갔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스스로 우리가 언제든지 학교에 못 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는 조금 농촌 학교라서 다양한 자재나 시설을 구입하기가 되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급히 풍선을 구입해서 가가호 다시는 산에 집이 있는 친구도 있고 막 한 시간 넘게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데 나는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아이들이 어떤 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르게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여름방학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집에 살면 바르게 그리고 걷기뛰기라는 다른 자세 프로젝트를 여름방학 때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급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막 복사해서 저희가 플랫폼으로 쓰던 밴드 그리고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방학 때 만보기와 요가 매트를 가지고 가서 개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그 홍보지가 지금 앞에 PPT입니다. 보시면 저글링 챌린지와 바르게 걷기를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방학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하고 밴드에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어떤 자료를 만드는 참 시간이 부족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일단 캡처해서 아이들 밴드에 올려주고 처음에 여름방학 강의에는 좀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친구들은 언제 2학기 계약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아이들 참여를 유도했던 상황입니다. 조금 앞슬라이드에서 아래 보시면 2020학년 2학기에 전 과목이 바르게 걷기만은 아닙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줄넘기 그리고 창작체조, 탁구, 농구 사실은 이게 경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본 기능의 다양한 종목을 저는 중1부터 고3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보기를 허리에 차고 모든 과목에 매 시간 만보 걸음걸이를 적도록입니다. 적고 월단위로 아이들의 시상금 조금 문화상권을 조금 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예산이 도교청에 많은 사업들을 공교는 조금 지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만보기를 차고 0에서부터 운동을 하되 주어진 약간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좀 유도했었고요. 아이들은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인티프에 대해서 내적 동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 동기를 통해서 어떤 활성화가 됐다고 저는 약간 나름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학기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2학기에 아직도 수업 중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진을 보시면요. 아이들이 바르게 걷는 사진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바르게 걷기 프로젝트는 첫 번째, 자신의 어떤 시체, 걸음걸이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좌우가 삐뚤진 않는지 팔을 펴서 또는 굽혀서 아니면 허리가 부숙여서 여러가지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자신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일조로 한 명을 사진을 찍어주고 한 명은 걸음걸이를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찍고 제게 제출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현재 앞서 네, 선배님들이 만들어놓은 워크북을 조금 활용합니다. 출처는 PPT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시체 자세 체크였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1차시로 진행을 해본 사진입니다. 자신의 어떤 시체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크된 점수가 기본 7점이었거든요. 조금 뒤에 워크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체크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걷도록 해봅니다. 근데 그냥 운동장을 걷는 것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학교 특성상 가운 중학교가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강당이 있고 산 밑에 운동장, 고등학교 운동장과 고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는 오르막과 내리막에 있는 고저가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둘리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과 운동장 청지와 내리막을 한 바퀴를 돌면
한 600에서 강 고등학교 끝까지 가면 800m가 나오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둘레길을 한번 걷자 우리와 함께 운동장보다는 조금 재밌게 그렇게 해서 강 둘레길을 걷는 활동을 했고요. 매차시 걷는 활동을 반드시 워크북에 기록하고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잠시만요. 네. 보시는 그림 PPT는요. 넘어가는 가은 둘레길 PPT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면 요 작품 중학교 아이들 작품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조금 달라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컬러를 하지 않았는데 보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제가 컬러 작품 올려봤습니다. 중학교 건물과 운동장. 강당, 고등학교 건물과 운동장, 그곳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사실 중고이지만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건물에 오는 게 참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중고가 서로 또 화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운둘레길을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걸어보고, 조금 관리자분들께도 좀 안내를 드리고, 동참을 좀 이렇게 유도를 했던 그런 거고요. 본교는 인바디 기계를 오래 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저도 이제 자신의 어떤 체형이나 신체에 관심을 조금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만보기를 선생님들께도 나눠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과 함께 선생님들도 좀 관심을 유도를 했던 수업입니다. 네, 아이들이 바르게 걷기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참여했던 소감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요. 강당에 붙여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매 차시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크북을 앞서 말씀드린 워크북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워크북을 지금 화면에는 제가 재구성한 화면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맞게끔 교과서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삽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그 신체를 7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사전에 먼저 체크하고 한 달간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사후 이제 자세의 점수를 체크리스트를 했고요. 이 체크리스트는 수행 과정에 들어간 점수였습니다. 즉 과정 중심 평가에서 첫 번째 신체 자세를 사전 거는 점수화하지 않았고요. 사후에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친구에게 네, 이렇게 점수를 부여했고요. 자신의 어떤 신체를 체크한 다음에는 어떤 신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잠시 생각을 하고 간 둘레길을 한 달 동안 매일 한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자신의 운동 강도에 맞춰서 설정하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운동 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바퀴를 걸을 것이냐 뛸 것이냐 세 바퀴를 걸을 것이냐 뛸 것이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운동 강도 측정하기를 먼저 아이들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정치 심박수를 재고 또 어느 정도 신체 나이와 신장을 넣고 하면 자신의 그 최대 목표 심박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운동 강도를 나의 어떤 기초 체력에 맞춰서 30%, 40%, 50%, 60% 또는 조금 더 육상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한 80%까지도 목표치를 잡고 매시간 네,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고 나면 심박수가 안정시에서 분명히 최대 심박수 사이에 올라가겠죠. 그것을 매번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던 아이들은 자신의 심박수를 통해서 선생님 역으로 저는 한 오늘 60% 한 것 같아요. 오늘 30%밖에 못한 것 같아요 하더니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약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기 스스로 몇 박수를 먼저 재고 내가 오늘 몇 퍼센트 정도 한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감각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지 심박수도 모르고 최대 심박수도 모르고 어떤 운동 강도 설정에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은 한 달 이후에는 스스로 어떤 약간의 어떤 개별차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약간 어떤 정도 감각이 키워짐을 제가 이제 옆에서 피드백을 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요 창체 교내 이제 그 바르게 걷기를 교과와 연동해서 했던 창체 이전에 수업 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다 담는 영상입니다. 처음에 자신의 어떤 신체를 체크하고
중간에 어떤 수업을 하고 끝에 보시면 플로깅은 제가 요 수업을 사례를 말씀드리고 다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 자기의 모습을 찍는 거니까 일부러 연출하지 말고 저 봐, 또 일부러 연출하는 거 봐. 네 일부러 그랬지 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사진은 세 컷, 영상은 한 5초에서 10초 이내로 확인하시면 돼요. 야, 가은아 같이 걸으면 어떨까? 안 찍어주나? 안 찍어주나? 아, 화면은 그쪽이구나. 네, 보시는 영상은 사진과 내 동영상을 조금 간략하게 편집했습니다. 앞서 지나간 내용은 체크, 그리고 지금 가은 둘레길을 한번 그려보는 활동들입니다. 네, 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서도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약간 지금은 고3 친구인데요. 중학교 애들은 색칠도 막 하고 고3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요 화면은요, 뛰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맥박을 재어보는 활동, 기록하는 활동들을 지금 사진으로. 네, 요 친구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심박수를 갖고구나. 라연이 오늘 최대 강도, 운동 강도가 지금 심박수 얼마나 왔다고요? 94%. 네. 그럼 심박수는 얼마까지 뛰었다고요? 100? 150? 근데 괜찮아요? 네.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하십시오. 네. 물 많이 먹고. 네, 자신의 운동 강도를 최대한 높게 뛰어본 중학교 2학년. 자, 뒤에 오는 친구들 화이팅! 이렇듯 그 강당 안으로 요 친구는 걸어오는 사실 한 바퀴를 잡힌 예원아, 친구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달리기 육상을 전공하는 세 바퀴 친구가 막 뛰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최대 능력을 할 때는 자, 제가 과호흡으로 마스크를 걸었죠? 제 앞에서 자, 물 한 모금씩 마시고 가세요. 잠시 허락을 하고 물 안 먹을래? 마지막에 마시고 다음에 30초였던 맥박을 재서 병현이 곱하기 2로 하면 최대 심박수가 오늘 몇 번까지 뛰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아이들이 들어오는 입장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출국 뭐죠? 그 피니시 쪽에서 물과 그리고 어떤 그 타이머를 준비해서 아이들의 어떤 마지막 결과 기록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3월부터 한 달간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저희는 조금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열심히 하면서도 땀이 났던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자신의 뛰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 맥박을 재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운동장을 고등학교 운동장까지 가게 되면 800m, 120도? 중학교 운동장에다 강당으로 바로 오면 600m 정도의 코스가 되고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든지 만보기 학교에서 제공해준 만보기를 활용하든지는 학생이 선택이 있습니다. 자, 가은 둘레길 세 바퀴. 대화는 앞에 보면서 팔 흔들고 하겠습니다. 내리막 강당에서 출발이 내리막이거든요. 자, 수연아 준비됐나? 이제 팔 흔들고. 자, 끝으로 중학교 1학년의 아이들의 활동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 체육복이 없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자유복을 입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1학년 모습입니다. 화이팅! 약간 빠르게 걸을게요. 저희 가은 고등학교가 지금 정경이 산 밑에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중학생들이 가은 고등학교 아니 너희는 15초 남았다. 아직 계속 해야 돼. 어떤 대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초까지야. 중학교 1학년들이 뛰고 난 다음에 5초 남았어. 자신의 심박수를 재고 있습니다. 3, 강당으로 2, 들어가서 1, 아까 네. 보셨던 오늘 뛴 거 결과 보고서에 걸음수, 시간, 거리, 속도, 질문 없었고요. 그다음에 칼로리까지 다 적고요. 마스크는 끼고요. 물이 더 필요한 사람 마시세요. 물은 많이 마시면 좋고요. 설명을 해줬던 영상입니다. 사람의 걸음수에 따라서 2000보 전후일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요. 그거는 세 바퀴, 가은 둘레길 세 바퀴 기록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네, 아마 7쪽이나 네, 그 9쪽에 오는 날짜 적 제가 출전 기간 이내에 또 이렇게 제 이렇게 그 영상을 시간 걸음수 칼로리 적으면 돼요.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소감이나 활동 모습을 운동 전 심박수는 여러분들 종이 처음에 안정식 심박수 그거예요. 운동 전 심박수는 안정식 심박수. 네, 이것으로 네. 영상을 제가 네,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영상이고 조금 기다리시면 두 번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교과에서 어떤 바르게 걷기 활동을 교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학교 예산 전체에 쓰는 예산을 좀 도전 성취 프로그램으로 받았고요. 1학기에는 가은 둘레길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가은에 그 에코랄라라는 그런 지자체 그 사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이제 플로깅이라는 네, 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플로깅이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유래되었고요. 네, 그 환경 캠페인으로서 걸으면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자연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아마 조금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는 결과로 아이들 플로깅이란 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걸으면서도 아이들이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또는 가끔 이렇게 워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페이도 쌓이는 어떤 그런 앱도 아이들이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온라인 상이었지만 또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이었지만 그 확대된 어떤 운동의 효과 또는 학습의 효과는 저보다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오히려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좀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앱들도 많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보시면 이 사진은 첫 번째 이제 나만의 저글링 만들기 장갑을 먼저 만들고요. 플로깅을 했는 영상이고 2학기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수학여행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현장 체험학습으로 2학기에 플로깅을 이틀간 나갔습니다.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바다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시죠? 패들렛이라는 어떤 그런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집에서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참여한 기념품을 제가 주고 아이들의 어떤 만보기를 활용한 능력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게 저의 어떤 교과와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연계의 목표였습니다. 타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플로깅 이거 좋으네요. 저도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2학기 지금 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라는 수업입니다. 1학기에 팝스를 하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에 맞춤형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바르게 걷기 등 여러 가지 도구나 시설 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팝스 측정했던 1학기 등급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팀에서는 거의 가운 둘레길을 하루에 두 바퀴, 세 바퀴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1학기 했던 것을 잘 활용하는 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저의 수업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르게 걷기를 활용한 창체, 예, 플로깅 영상입니다. 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땡땡 스포츠라는 어떤 그 기관에서 하는 네, 사업에 신청을 해서 장갑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플로깅이라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바르게 걷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플로깅이라는 어떤 교과 창체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PPT였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실은 걷기 하자고 그러면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공이나 어떤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수업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좀 한계점을 느끼고 도전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바르게 걷기에서 운동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맥박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건물을 크게 걸어 다니면서 뛰어도 보고 걸어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활기찬 학교 생활에서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혹시나 바르게 걷기 수업이나 또는 기타 활동에 블로깅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언제든지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의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사항 등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 협의 시간에 네, 올려주신 어떤 그런 질문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